오늘도 새로운 컨셉을 위해 고심 중인 뷰티바이블의 에디터들. 여기 10월달 행사 관련 자료들이에요. 그래. 10월달은 행사의 계절이지. 어워드의 달이다, 어워드의 코리아 달. 드라마 어워드, 부산국제영화제. 어? 할로윈! 우리 할로윈 파티 해야 되는데. 야, 맞아. 할로윈은 이태원이지. 야, 이태원 가자. 렛츠 고 투 이태원. 야. 얘들아, 우리가 이태원. 행사 취재하는 잡지는 아니잖아. 편집장님, 그래서 그 행사랑 엮어서 뷰티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얼마 전에 끝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도 여배우들 드레스 경쟁이 장난 아니었대요. 너무 예뻤지 또. 맞아. 그냥 기사에 난 것들 있잖아. 그냥 어디에 어떻게 하고 나왔다. 그건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뭘 했길래 저렇게 예쁜가. 메이크업 어떻게 했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게. 주제를 여배우들의 뷰티 스크린. 역시 편집장님은 정말 야 반짝반짝. 근데 편집장님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좀 막막해요. 혹시 이렇게 친한 여배우님 뭘 매번 하던 거를 뭘 막막해. 니네가 취재를 해야 되잖니. 네. 도대체 뭘 썼길래 그렇게 예뻐졌느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섭외해줄게. 네. 여배우 말고 또 전문가? 전문가하고 해야지. 본인은 여배우와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저도 여배우 친한 사람들 많아요. 어? 전화번호 좀 볼까요? 승승 소지섭, 송중기, 얘 군대 갔는데. 아무튼 왜 이래? 내가 일단 약속을 잡아볼 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잡을 테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백골 부대죠? 거기 송중기 상병 있어요? 어? 백골 부대 아니라니. 아, 진짜. 오프 더 레코드 뷰티 토크. 괜찮아요? 네. 안녕.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이쁘네. 뭘 했나 봐. 메이크업이야. 메이크업이야? 보톡스 메이크업 했거든. 보톡스 메이크업을. 아니 애들하고 자꾸 어린 애들하고 같이 일하려니까 너무 신경 쓰는 거야.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 아유 난 늘어지고 있어 그냥. 괜찮은데 왜? 아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아니 근데 얼굴은 매트한데 왜 머리에서 광이 나? 메이크업 머리에 돼? 눌러줘야지 이렇게 톡톡톡. 아, 네. 어머. 어머 오셨어요. 아유 정말. 야 오랜만이다. 아니 어떻게 앉아봐봐.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바쁘잖아. 아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스타야 스타. 고급스럽고 드라마틱한 메이크업으로 국내 정상급 여배우들에게 사랑받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현진. 여배우들 요즘 뭐 해? 뭐 시술하지? 여배우들 얘기 좀 하나 좀 던져줘봐. 그래, 아니 고수영 그 친구는 왜 결혼하고도 그렇게 늙질 않아? 똑같아. 어? 내가 20년 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똑같은 거야. 그 젊음을 때리는 뭔가가 있나 봐. 그래서 우리 동건 씨는 조금씩 늙든 늙는 것 같더라고. 그 물광 윤광 다 본인이 만드신 거잖아. 고현정 씨 하면서 물광 메이크업, 임수정 씨 하면서 또 동안 메이크업으로 그때 유명해졌죠. 트렌디한 거 뭐 하는지. 그래 하나 좀 내놔봐. 근데 메이크업이 예전 메이크업하고 요즘 메이크업하고 아주 차이가 많잖아. 예전 메이크업 90년대 3대 그 화장품 모델 있잖아 우리 여자애는. 김혜수. 김희선. 김남주. 야, 좀 진하고 과하고. 옛날 사진 보면 진짜 맞아. 웃긴 게 피부를 일단 다 덮고. 그치. 그다음에 왜 이렇게 갈매기 눈썹에 갈치? 나도 엄청 발랐어. 산소 같은 여자. 피부하면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최고였지. 옛날에는 20대가 40대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이었잖아. 근데 맞아, 요즘에는 맞아. 40대도 20대, 30대처럼 보이는 메이크업? 맞아. 그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베스트가 있고 또 워스트가 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해가지고 야,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누구냐? 어우, 센스 없이 이렇게 과하게 했냐? 이럴 때 있어. 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물광 메이크업을 조금 아니, 어떤 날은 또 괜찮아. 또 어느 날은 또 조명이 너무 많아서 개기름 꼈다고 막 댓글 달리면 정말 상처
상처가 마음의 상처를 내가 너무 많이 받잖아. 그래, 요즘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상처받겠어. 왜 요즘에 보니까 버건디 립이 유행이잖아. 왜 이렇게 와인 먹고 맹두 깨물은 것 같은. 또 가을이니까. 배우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워낙에 메이크업을 잘 받고 하니까 그런데 김나영 씨는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피부는 까무잡잡한데 버건디 립이 그게 어울리기가 어려운데 소화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패셔니스타답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런웨이에 걷는 그 모델 같은 필로 메이크업을 했더라고. 머리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평상시에 할 수 없는 블러셔를 하는데 그녀 자태가 좀 달라 보이더라. 고준희 씨도 얼마 전에 제작 발표했는데 버건디 립을 발랐는데 약간 핑크 빛으로 맞아. 버건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핑크도 있고 약간 바이올렛 컬러도 있고 버건디 립에 정석을 보여준 것 같아요. 고준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으로 막 한번 또 떴는데 그 버건디 립으로 영화 좀 떴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여인은 엄정화 언니 같아. 메이크업 없이는 어디를 안 나가시는 안 분이지. 나갔어. 제작 발표회 때 눈, 관능의 법칙, 입술까지 다 힘을 준 거야. 그녀만 할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럼,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튼 신입 때는 메이크업 선생님 말대로 따라하는데 조금씩 유명해지면 할수록 지들 주장이 세진다? 촬영하기 전에 놓치잖아. 나의 뮤즈 김아중은? 어떻게 내가 메이크업 하잖아. 아 진짜? 그녀가 그렇게 의상 스타일이나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그 매력이 80도 같아. 엣지가 있다는 거지. 어느 사진에는 정말 기자가 안 튈 수도 있어. 아무리 기미해지만 물광이 대기름으로 보일 때도 있어. 프라시가 터지거든. 그냥 프라시 없이 찍는 거는 물광 같은데 프라시가 터지잖아. 그러면 사방에 프라시가 터지니까 다 번들번들해. 그치? 메이크업에 따라서의 물광이 조금씩 달라요. 조명광에 따라서. 아 진짜? 정말 많이 광내고 꾸미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안 꾸며도 초라해 보여. 얼마 전에 신세경. 네, 신세경 씨는 머리를 너무 많이 내려서 예쁜 얼굴을 가려버렸고 누드 메이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옷에 그럴 때는 뭐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좀 약간 업도해도 드라마 상에서는 예쁘더라고. 그날은 좀 진짜 안 지웠구나. 나는 그때 이제 조효정 씨나 송혜교 씨 키는 작은데 나올 거 나온 애들. 그렇지. 얼굴은 예쁜데. 얼굴은 예쁘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힘들거든. 이 레드카펫에서 쓸 때 메이크업이나.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좀 메이크업이 흐릿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이 가장 잘 어울리지. 그래서 그녀들은 피부를 왜 환하게 막 빛나잖아. 그러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받기 전에 전신 디톡스 마사지를 받는데 해야지. 그러면 여기가 날렵해 보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 만지고 가는 거야? 다 만져. 관리할 수 여자애네. 다 만져야지. 어머. 어느 각도에서 사진 찍힐지 모르니까 전신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보통 여자 연예인들 포토월에서 왜 이런 짓 하잖아. 이런 짓, 뒤태기 이런 짓. 여기 무진장 메이크업 받은 거야? 그럼 메이크업 등 메이크업. 등매? 웜에 별들 다 봤네. 자기도 머리 메이크업 하잖아. 머리 메이크업 나하지. 난 소중하니까. 전신 메이크업을 해야 진짜 여배우가 되는 거야. 야. 그런데도 워스트 받으면 진짜 너무 억울하다. 한국 사람 얼굴들은 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배우들이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클렌징 할 때나 그리고 아이 케어 할 때나 이럴 때 찡그리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눈을 소중하게 다룬다고 해야 되나? 그럼 여배우들은 어떤 아이 메이크업을 선호해 주로? 기본적으로 본인의 눈동자가 가려지는 걸 싫어하고 예전에 메이크업이 굉장히 눈을 크게 하다 보니까 아이라인 굉장히 두껍게 그리고 속눈썹 마스카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본인 눈인데 독한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트렌드. 매일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일까. 배우들의 화면에 나오면 눈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늘어진다. 그럼 딱 안다니까 늙었다. 대중들은 다 알아. 동네 사우나를 갔는데 차승원 씨가 이제 옷 벗고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남자가 면봉을 가지고 이렇게 지우더라니까? 클렌징 하는 거에 남자 배우들도 그러니까. 눈 주위는 그렇게 세심하게 해요. 클렌징 잘못하면 눈가에 주름 생기거든. 아니 살이 한 번 이렇게 늘어나잖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 준비됐어. 너무 수다 떨었네. 가자. 아니 오늘은 부원장님이
잘 알아서 촬영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만 갈게요. 보세요. 오늘 알아서 잘해 줘. 촬영할게요. 잘해 줘. 여배우들의 뷰티 시크릿. 내 눈 관리도 꾸준히 하면 여배우처럼 될 수 있다. 여배우 눈가의 비밀을 알려줄게. 꿀밤 피부인 거죠. 여배우 아우라 메이크업이에요. 투윅스 자체 보정 운동법이라고. 여배우 뷰티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할게. 아, 나 진짜. 가나. 나 눈 좀 부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야식을 끊으세요. 먹고 자니까 붓죠. 넌 아침에 안 부어? 너도 이렇게 좀 부는 거야? 아니, 저는 원래 잘 부어서 아침마다 숟가락 얼려갖고 마사지 딱딱 하고 오죠. 야, 숟가락은 밥 먹을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붓기 빼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 아, 일석이조. 먹고 되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렇게 여배우들은 어떻게 하나도 안 붓냐? 뭔가 이렇게 특별한 시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리가요. 여배우분들은 표정 연기할 때 눈가 어색해질까 봐 눈가에 절대 아무 시술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럼 어떤 고급의 스티치? 아, 이렇게 날씨 좋은데 니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아, 내가 오늘 누구를 모시고 왔나 궁금해할까? 웬만이다. 맞아. 다들 알지? 네. 이분 손에서 탑 스타들의 얼굴이 다 결정된다는 거. 네. 우현중 원장님이셔. 네,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정말 초면에 죄송한데요. 어떻게 여배우들은 아침에 이렇게 눈 붓기 관리를 하나요? 얘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눈이 이렇게 부어와요. 오죽하면 얘 별명이 부탱이잖아. 만약에 내 배우가 눈이 부었다. 그러면 아이크림을 일단 듬뿍 발라놓고 차가운 구슬이라든가 자석 스틱이라든가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붓기를 많이 가라앉히지. 선생님, 근데 마사지는 솔직히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에스테틱 가면 네. 기계 관리도 있고 스톤 관리도 맞아. 있잖아. 네. 근데 홈케어 했을 때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면 눈가가 여배우처럼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선생님, 우리 빨리 해봐요. 그럼 여배우는 되는 거야? 어? 그건 아니야. 부탱이 아니에요. 그럼 눈탱이. 눈 붓기 빼러 한번 가볼까? 네, 그래요. 가자. 이번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맞아. 여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눈가 고민. 요즘엔 보다 친화된 똑똑한 아이케어 방법이 많으니 걱정 말라고. 그중 여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비법을 알려줄게. 유이 개타는 날이다. 정말 유이를 위한 아이 마사지 지금 맞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신나요. 아까 붓기에 누가 숟가락 쓴다 그랬지? 누가? 다음 에디터입니다. 그거는 밥 먹을 때만 쓰고 아까 여배우 눈가 궁금하다고 했지? 네. 지금부터 자석 스팀 마사지를 이용해서 여배우 눈가의 비밀을 알려줄게. 네. 선생님 근데 스톤 마사지는 많이 들어봤어도 자석이나 구슬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자석을 이용한 거는 이제 아이크림이 흡수율이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반자성을 이용한 건데 S하고 N극이 있으면 서로 붙잖아요. 근데 반대 S하고 S는 서로 밀어내서 아이크림에 이하신남 아인드라고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마이너스 극이라면 자석 스틱 어플리케이터는요 마이너스 성분이 있어서 흡수율을 충분히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슬프다. 왜 같은 극끼리는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 계속 밀어내는 거야? 극과 극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근데 그 원리 때문에 아이크림이 충분히 흡수된다라는 게 포인트 있지 않을까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아이크림을 눈에다가 이렇게 먼저 발라줄게요. 눈두덩이에다가도 발라줘야 돼요. 근데 보통 아이크림을 조금씩 조금씩 저는 바르거든요. 굉장히 많이 얹는데요? 흡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서 듬뿍듬뿍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눈가를 먼저 이렇게 약지로 발라주는 게 중요하죠, 먼저. 그다음에 바로 자석 스팀 마사지 이용해서 이제 붓기를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을 돌리면서 10회 반복. 10회. 네. 반자성을 이용한 물타기 흡수율도 높이면서 동시에 눈가에 혈액 촉진을 해서 눈이 붓기를 쫙 빼주는. 그다음에 이제 눈가 같은 경우 고민이신 분들 이렇게 약간 당겨야 되겠죠? 당겨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흡수율을 높여요. 주름이 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밖으로 이렇게 펴져준다는 네. 느낌이구나. 눈가 고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늙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나이 들었다는 증거죠.
그걸 넌 왜 나를 보고 얘기를 하니, 굳이? 아니요,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흡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석 스틱으로 쓱쓱 문지르면 붓기가 빠지고 완전 요술쟁이네요. 내가 너를 이제 요술봉이라고 부르겠다. 요술봉. 요술봉 민키. 요술봉주 민키. 민키 민키. 선배님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따라 넣을래? 아, 여배우 붓기 빼는 법을 이제 알겠죠? 네. 요즘 저 말고도 정말 2030, 4050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쵸? 3대 고민 있잖아요. 다크서클. 다크서클. 눈가 처짐. 맞아. 눈가 주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보통 눈가를 떠올리면 다크서클이라든가 눈매라든가 눈꼬리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여배우들의 그 트라이앵글 존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공부해볼까요? 네. 트라이앵글 존. 알기 쉽게 딱 세모인 트라이앵글을 잡아왔어요. 네. 자, 눈 밑을 보면 눈밑 늘어짐 때문에 이렇게 처져 있는 다크서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맞아. 트라이앵글 존이죠. 두 번째는 눈두덩이가 꺼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눈이 좀 약간 처진 부분이 있죠. 네. 이게 바로 탄력 때문이에요. 근데 눈꺼풀에도 아이크림을 발라요? 눈두덩이를 발라야지만 잡는 힘 탄력이 생겨서 처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방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이 눈가 주름에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제 친구 중에 눈 되게 잘 치는 애가 있거든요. 전가 봐요. 근데 요즘 이게 눈가 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얘기 안 하고 눈 웃음을 치면 약간 도화의 느낌 도화살의 느낌으로 그 이성을 확 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눈가에 있는 트라이앵글 존이 나중에는 눈꼬리가 처지면서 눈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배우들처럼 눈가가 크고 뚜렷하게 만들려면 꾸준한 관리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다음엔 눈매 결점 커버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배우들의 뷰티 시크릿. 눈매 결점을 완벽 커버해줄 메이크업을 지금 공개할게. 자, 이분의 고민은 바로 눈밑 다크서클이에요. 거기에도 지금 대볼게요. 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퍼렇게 올라와요. 맞아. 네, 큰일 나요. 오히려 하이라이트보다 옐로우 컬러의 다운된 컬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컬러를 이 밑이 아니라 이 눈 밑에 이렇게 바르는 거지. 그 다음에 먼저 바르고 시간을 조금 둘게요. 그러면 컨실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네. 코팅되듯이 입혀져요. 파우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다크서클 커버할 때 꼭 컨실러를 하고 나서 파우더를 꼭 했거든요. 파우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눈가에 주름이 더 생기거든요. 유분을 뺏으니까. 맞아, 더 푸석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 다음에 외곽선만 자연스럽게 피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커버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커버한 부분. 야, 확실히 다르다. 다르네. 여술이네. 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크서클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부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아이 트라이앵글 존의 칙칙함을 커버하려면 우선 다크서클 부위에 옐로 계열의 리퀴드 컨실러를 바른 뒤 시간이 흐르면 브러쉬로 경계선을 두드리듯 밀착시켜줘. 어때? 확실히 다크서클이 사라졌지? 노화가 시작되면서 꺼진 눈꺼풀, 처진 눈꼬리가 고민이라면 다음 메이크업에 주목해봐. 두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눈두덩이 있는 부분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눈꼬리가 처져요. 그래서 끌어올려지지가 않으니까 또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네. 자, 해결 방법은 눈두덩이부터 먼저 할게요. 자, 밝은 컨실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있는 부분을 발라주세요. 꺼진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면 눈두덩이에다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윗부분은 바른 다음에 밑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그러니까 처음 닿는 부분이 가장 밝게 올라오겠죠? 제일 깊이 파인 부분을 그쵸? 처음 해줘야 되는 거죠. 처음 하고 그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밑으로 살짝 내리면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꺼짐이 커버가 되겠죠. 눈 떠보세요. 아까보다 살이 차오른 게 보이죠? 네. 야, 고 잠깐 10초 만에 눈에 살이 쪘네. 그러니까. 부어 보이지 않으려면 이 눈두덩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하이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남은 여분이 눈두덩이로 살짝 내려오면 눈이 부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눈 꺼짐이 좀 커버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눈꼬리가 밑으로 쳐졌잖아요. 네. 그 끝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꼬리가 쳐졌을 때 이 옆에 외곽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게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포인트보다 흐린 컬러를 이용해서 약간 끝을 올린다 생각하고 끌어올릴게요. 이렇게 웃었을 때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듯한 느낌 있죠? 네. 그 부분을 타고 위로 끌어올린다 생각하면 돼요. 포인트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 컬러도 너무 진하면 여배우 눈가가 아닌 컬러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눈가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바르고요. 나머지 빈 부분은 그냥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오렌지 컬러감으로 살짝 바르면서 눈 부분이 따뜻한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눈 떠보세요. 눈꼬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네. 다음은 아이라인인데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너무 검은색을 쓰게 되면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눈동자 중간부터 시작해서 눈꼬리 부분이 약간 타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끝을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은 자연스럽게 채워주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여배우 느낌이 확연히 들겠죠? 바로 이제 속눈썹이 있겠죠? 속눈썹 네. 같은 경우 뒤쪽부터 먼저 찝는 거예요. 중간부터 찝으면 라운딩이 되기 때문에 끝쪽이 처져요. 그래서 뒤쪽부터 먼저 찝고요. 그다음에 중간을 찝으면서 자연스럽게 컬링.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앞쪽이 아니라 뒤쪽부터 먼저 끝을 올릴게요. 뒤쪽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가운데부터나 이 앞쪽부터 이렇게 올리는 앞쪽. 분들이 많은데 뒤부터 올리네. 맞아. 그래서 눈을 떠보면 앞쪽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뒤쪽만 이 눈꼬리 부분하고 걸치게끔 만드는 거죠. 자, 눈에 좀 엣지가 있으면서도 색깔을 브라운 컬러를 써서 그런지 눈동자도 더 예뻐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죠. 요즘은 오렌지에 브라운을 많이 하죠, 아이는. 그렇죠. 가을이다 보니까 좀 고흑한 느낌을 좀 연출하기 바라잖아요. 그리고 여배우들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바로 가을이죠. 맞아. 그럴 때 이제 아이라인을 블랙 컬러보단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이용하면 좀 분위기 있는 듯한 느낌? 더 그윽하게. 정말 반반이 확연히 딱 드러날 정도로 눈가 부분은 꺼져 있고 눈꼬리 부분도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반대로 엣지 있으면서도 분위기 있겠다. 훨씬 어려 보여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여배우가 되는 거군요. 야, 연기 한번 해볼래요? 얼마면 돼? 얼마면 그렇게 이뻐질 수 있는 거야? 여배우들의 나이를 감춰줄 아이커버 메이크업. 먼저 눈 꺼진 부위에 밝은 컨실러로 눈두덩이를 도톰하게 채워 볼륨을 만든 다음 여기에 밝은색 섀도로 처진 눈꼬리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끝을 살짝 올린 뒤 뷰러로 뒤쪽부터 시작해서 앞쪽 방향으로 올려주는 게 포인트야. 브라운 마스카라 역시 뒤쪽부터 발라주는 거 잊지 말고. 자, 이렇게 눈 꺼짐과 처짐을 완벽하게 감춰주는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됐어. 어둡고 힘없어 보이던 눈매가 한결 또렷하고 날렵해진 게 느껴지지? 생기있고 어려 보이는 여배우들의 눈매 비결이야. 이렇게 눈매 결정 커버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꾸준한 관리. 관리! 빙고. 네, 좋아요. 타이틀로 아주 크게 뽑아줘요. 내 눈 관리도 꾸준히 하면 여배우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여배우처럼 될까? 야, 제가 이 방학에 20년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놀라운 게 여배우들의 빛나는 완벽한 메이크업.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품격을 자랑하는 여배우들도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메이크업 필요해요. 그런 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과 섹시한 립? 맞아, 맞아.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 같은 거? 그래서 가장 돋보이게끔 보는 게 바로 꿀방 피부인 거죠. 선생님, 그럼 오늘 광나는 피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여배우 아우라 메이크업이에요. 특별한 날 더욱더 돋보이는 여배우들의 화려한 미모. 보석 같은 아우라를 발산하는 그녀들의 스페셜 메이크업. 그 비결이 궁금하지? 1단계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전에 팩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팩은 다 씻고 자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시트팩은 냉장 보관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달라붙으면서 모공 수축도 되면서 깨워주는 역할을 좀 해줘요. 정신 바짝 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눈가를 먼저 붙여볼게요. 아니, 그 껍데기를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요. 이 안에 이게 몇 밀리니.
나 이거 쭉쭉 짜가지고 이거 한단 말이야. 아니, 그거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쓸 거란 말이에요. 아, 쓸 거예요? 아, 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머지 여분은 쭉 짜서 둘게요.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왜 모아두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또 비법을 공개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할게요. 아, 진짜 시원하겠다. 시원하죠? 그리고 사실 팩이라는 게 고농축 에센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팩을 낮에 하게 되면 고농축 에센스가 충분히 보습이 돼서 낮 시간에 당기지 않는다라는 장점. 가을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당겨.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충분한 보습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이제 5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팩을 떼어낼게요. 네. 자. 아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는 게 아니라 두들겨야죠. 자, 충분히 두들겨서 2차 흡수로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윤기 나고. 좀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꿀 바른 것 같아요. 이렇게 꿀스킨을 만들려면 꿀스킨에 맞는 보습을 굉장히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을철에는 또 보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안티에이징 크림을 한번 또 위에다 바를게요. 지금 사치하시는 거죠? 피부에 지금 사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티에이징 크림을 발라서 보습력도 높이고 모아도 방지해주는 순서를 좀 하시면 피부가 늙지 않고 촉촉한 꿀광 스킨이 또 완성이 되겠죠? 그럼 여자 연예인들도 기초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파운데이션 좋은 거 쓰면은 연예인 피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바탕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는 오랫동안 두들기면서 단계단계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순식간에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순서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를 노화를 만드는지 알고 계시죠? 알죠. 그래서 여배우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요. 다음 2단계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썼던 안티에이징 크림을 네. 콩알만큼 이렇게 덜을게요. 큰 콩이네. 많이 큰 콩이네. 그리고 은은한 펄감이 있으면서도 혈색감을 굉장히 높이는 베이스를 한 3:1 정도 믹스해서요. 얼굴에다 발라볼게요. 그러면 수분감이 꽉 차면서 이 하이라이트가 은은한 펄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피부 자체의 그 꿀스킨이 극에 달하는 느낌. 극에 달하는 느낌. 정상에 달하는 느낌. 2단계가 완성이 됐고요.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조금 더 수분감을 더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빛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여배우의 어떤 볼륨감을 충분히 이렇게 끌어올리는 최상의 피부 컨디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맞아. 다음은 3단계인데요. 바로 네. 파운데이션 팩트예요. 근데 파운데이션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팩트 형태의 장점이 뭐예요? 네. 팩트는 수분감을 끌어당기는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팩트형 타입을 고르시는 게 수분감을 뺏기지 않는 촉촉한 파운데이션 선택법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따라 넣었던 그래. 아까 에센스. 네, 설마. 에센스를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이랑 섞는 거예요? 여기다가 섞을게요. 이렇게. 어머.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 롤링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롤링을 시킨 다음에 매장제 네. 퍼프도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앞쪽에다가 이렇게 바르고요. 그리고 같은 건데 어두운 걸로 얼굴 중심은 이렇게 밝은 톤을 바르고요. 네. 얼굴 외곽은 약간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바를게요. 네, 보이시죠? 얼굴 중심은 조금 볼륨감 있게 얼굴 외곽은 약간은 축소되게 보이게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바르게요. 이렇게. 아, 이어지게? 이어지게. 쉐딩의 효과를 내는 건가요? 네, 쉐딩의 효과를 주면서 파운데이션으로.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음영이 있는 것 같아 보이겠어요. 그렇죠. 특히 카메라나 사진 앞에 서는 여배우들은 얼굴이 더 정말 작아 보이겠어요. 맞아, 맞아. 다 보세요. 이제 얼굴 외곽선은 지금 약간 쉐딩 느낌이 나죠. 정말. 얼굴 앞쪽 중심은 또 하이라이트로 입체적인 느낌이 나고요. 이제 물광 스킨이 이제 앞쪽인만이 아니라 외곽까지 꿀광 스킨으로 만드는 거죠. 다음은 이제 다크서클인데요. 옐로우 컬러감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옐로우 컬러감을 눈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다크서클을 커버해줍니다. 시간을 조금 둔 다음에 외곽선을 그라데이션 한다고 네. 너무 밝은 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퍼러운 것들이 눈에 띄게끔 보이거든요. 약간 옐로우 톤으로 하다 보니까 눈매도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윽하게끔 연출이 됐죠. 오호. 이쪽은 좀 평평한 듯한 느낌이 그쵸. 드는데 이쪽은 하이라이트랑 이제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촉촉하면서 얼굴은 축소돼 보이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들죠. 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색감을 주면서도 얼굴이 작아 보이게끔 크림 볼터 칠 때도 제가 준비
가지를 했어요. 혈색감을 줄게요. 건강하고 이렇게 혈색 돌게 하는 네. 거.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다 귀여워 보일 때 볼터치를 여기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여배우의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광대선을 자연스럽게 타서 볼 앞쪽으로 살짝 한듯 안 한데. 네, 그렇죠. 혈색감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피부색이 완성이 됐죠? 건강해, 건강해. 혈색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왔어. 보시면 볼터치도 살짝 묽게 있는 듯한 느낌이 네. 좀 같이 연출되죠. 그래서 어디 하나 매트하지 않고 같이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런 다음에 프레스 파우더로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개기름이 전문 용어인가요? 다시 할게요. 아, 유분이 너무 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브러쉬로 분첩을 사용하게 되면 맞죠. 그 부분만 너무 딱 매트하게 보일 맞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줄게요. 그래서 눈썹 위, 코 옆에 있는 부분, 이마 부분도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꿀스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먼저 시트팩으로 피부에 보습을 주는데 이때 남은 에센스는 꼭 따로 모아둬. 그리고 안티에이징 크림을 덧발라 꿀피부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베이스와 크림을 섞어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준 다음 아까 남겨뒀던 에센스와 파운데이션을 섞어 브러쉬 자국이 남지 않게 꼼꼼히 발라줘. 마지막으로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커버하고 브러쉬를 이용해 프레스 파우더를 가볍게 쓸어주면 멀리서도 반짝이는 꿀광 피부 완성. 애틋함에서 아련함까지 눈으로 말하는 여배우들의 깊고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을 공개할게. 여배우의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눈 윗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좀 해볼게요. 샤도우가 일단은 발라지는 곳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다음에 이제 눈매를 그윽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색감이 너무 다크하지 않는 컬러를 이용해서 두덩이 있는 부분에 음영감을 만들어주세요. 눈두덩이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절대 이 위쪽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눈두덩이가 어두워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이고 탄력 없어 보이잖아요. 네. 언더 부분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 부분만 음영감 내서요.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게요. 이렇게. 자, 눈매가 좀 깊어졌죠? 네. 그리고 눈두덩이가 같은 스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펄이 있는 피그먼트를 이용해서 네. 눈두덩이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음영감을 낸 후에 피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보호 보이지 않으면서도 결처리가 꿀광 스킨하고 흡사하게끔 연출이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애교살에도 발라주셨잖아요. 우아하면서도 어려 보이는 거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교살을 바를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발리고요. 뒤쪽은 살짝 크릿하게. 그래야지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려 보이게끔 연출이 돼요. 꿀광 피부도 어려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진한 컬러감을 눈꼬리 부분하고 눈두덩이 부분 한 번 정도 더 터치를 할게요. 그래서 눈두덩이 있는 부분을 라인처럼 이렇게 먼저 색깔을 입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총알처럼 생긴 이렇게 브러쉬 있죠? 이렇게 블렌딩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는 것 따로 그다음에 블렌딩하는 거 따로 생각을 하시면 네. 얼룩이 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블렌딩 따로 하는 브러쉬를 사용하셔야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얼룩덜룩해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눈끝을 포인트를 이용해서 진한 컬러가 뒷부분 끝을 이렇게 끌어올리게끔 되면서 그윽하게 연출되는 거 그리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쪽을 포인트로 앞쪽으로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도와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뭔가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정말요? 왠지 여배우의 눈에는 사연이 있어 보이고 슬퍼 보이죠. 남자를 이렇게 땡기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데 신비감을 주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는 거군요. 사연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깊이감?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죠. 다음은 아이라이너인데요. 아이라이너도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아이라인 그릴 때도 앞선 타고 가듯이 이렇게 그리고요. 중간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외곽 부분 들어갈 때는 조금 날이 쓰게끔 그렇게 보이면서 눈꼬리가 살짝 엣지 있게끔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눈 끝도 길어 보이게 연출을 도와줍니다. 자, 이번에
그런 다음에 언더 부분도 외곽 부분을 타고 특히 눈매가 밑에 눈매가 너무 부어 보이는 분들은 안쪽을 타게 되면 더 부어 보여요. 큰일 나요. 네. 굉장히 풍성해졌어. 아래 속눈썹이. 그렇죠. 그리고 마스카라는 블랙 컬러를 이용해보세요. 너무 여기서 블랙 컬러를 진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림자가 네. 떨어져서 약간 모기 다리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되게 네. 고급스러운 단어들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게 나라는 먼 곳을 바라보는 게 너무 개기름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시 할게요. 모기 다리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음영감은 다 완성이 됐고 활용 정점인 피그먼트를 사용해서 촉촉하면서도 어려 보이게끔 다시 한번 연출할게요. 눈두덩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발라서 먼저 찍어놓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이렇게 블렌딩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언더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루거든요. 펄가루. 피그먼트 쪽에 있는 밤 타입을 섞어서요. 그다음에 언더 부분을 이렇게 은은하게끔 펄을 만들어볼게요. 작은 차이고 작은 터치인데 효과는 완전 다르네요. 다음은 이제 눈썹인데 지금은 동안 눈썹 어려 보이는 거의 일자 느낌을 연출을 많이 해요. 네. 밑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자 느낌을 네. 살짝 만들고요. 위에서는 살짝 상을 만들어주면 여배우의 엣지와 어려 보이는 걸 동시에 놓치지 않는 방법이죠. 어려 보이는 동안 느낌, 그리고 여배우의 기품 있고 품이 있는 듯한 느낌. 높이는 부분은 눈동자 중심에서 눈동자 끝나는 부분 있죠. 네. 끝나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서 하시면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눈썹 산을 살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마가 굉장히 동그래 보여요. 그리고 모발 컬러와 같이 브라운 톤으로 분위기를 같이 내줄게요. 지금 우리 모델 어느 톱 연예인 못지않게 예쁩니다. 맞아요. 반쪽만.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술만 남았어요. 활용 정점. 네, 아쉽죠? 오키드 버건디 컬러를 골랐어요. 동안스러워 보이면서도 가을 느낌도 함께 낼 수 있는. 바르기 전에 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입가를 먼저 이렇게 만들게요. 그렇게 되면 경계선이 생기면서 립라이너를 하지 않아도 입술선이 생긴다는 거. 네. 그다음에 색깔을 한번 발라볼게요. 입술 안쪽을 톡톡톡톡 두들겨서 이렇게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브러쉬에 남은 여분을 다 닦은 다음에 외곽선부터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발라준 톤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톤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는 아티스트로도 좀 비추해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적응대에게 안쪽에서 배어오는 듯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배우도 입술도 중요하죠. 보습감. 그렇죠. 네, 이렇게 립밤을 살짝 발라서 약간 립글로스 형식의 립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안쪽에서 개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쪽을 보기가 지금 너무 긴장되는데 잠시만 보고 올게요. 네. 어때요? 최고의 여배우 얼굴을 안쪽만 갖고 있어요. 이쪽은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느낌. 맞아요.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뭐가 그렇죠? 또 있어요? 반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사판은 없는데요? 네, A4용지만 있으면 돼요. 여배우들이 화면에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반사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없으니까 이렇게 A4용지를 사용해서 약간 셀카놀이라든가 여배우놀이라든가 같이 응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서 피부의 윤기를 조금 더 살게끔. 네. 유용한 또 셀카팁까지 주셨어요. 셀카를 이걸 반사판에 이렇게 갖고 광이 나요, 정말. 번쩍번쩍. 오! 잡티 없어졌어. 오! 그 반사판에 이 메이크업까지 하면 정말 대단하다. 이게 바로 여배우 아우라 메이크업. 먼저 브라운 섀도우와 피그먼트로 눈가에 그윽하고도 은은한 음영을 주고 진한 브라운 색상의 젤 타입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V자 형태로 힘있게 다음엔 블랙 마스카라와 빛나는 펄로 더욱 또렷한 눈매를 완성해줘 눈썹은 일자 느낌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결을 살려주고 입매는 컨실러로 잡아준 다음 버건디 컬러로 립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지금 당장 레드카펫에 서도 될 것 같은 여배우 아우라 메이크업이 완성됐어. 그윽한 눈매와 트렌디한 립 컬러. 특별한 날 여배우처럼 고고한 분위기를 풍기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둬.
유빈이랑 가은이는 여배우 메이크업 잘 알아보고 있겠지? 아, 기대 준비 잘하고 있지? 선생님 입성하자. 아, 나 너무 힘든데 오늘 운동 빼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여배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드레스 핏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간단히 준비를 했지. 굉장한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실 되게 중요한 분이셔서 기대해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이렇게. 미스 코리아에서부터 골퍼까지 각종 분야마다 종횡무진 활약 중인 미모의 스포테이너 정아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여배우들이 속성으로 몸매 관리하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여배우들이 속성으로 몸매 관리를 할 때 딱 간단하게 그거예요.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중요한 데만 공략하는데 중요한 데는 사실 보이는데 그냥 커 보이는 데 있죠. 그 힙 뒤태 허리 라인 이것만 잡으면 사실은 고민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윅스 2주잖아요. 네. 자체 보정 운동법이라고. 2주. 첫 번째 운동은 드레스나 이런 거 입을 때 보정속옷 입잖아요. 네. 보정속옷을 내 몸에 그냥 자체적으로 입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법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힙이 처지면 인생이 처진다는 게 그래서 반드시 드레스를 입으면 힙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다들 아시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있죠? 아, 네. 이 스쿼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김희애 씨, 조여정 씨나 소위 몸이 좋다는 30대 여배우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동작이에요. 양손을 골반에다 한번 대보실래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쭉 앉아주세요. 그래서 이 앉았을 때 손이 빠지지 않게 그만큼 골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확 접혀야지만 힙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빼려고 해도 안 빠질 정도로 골반 접혀야 돼요. 충분히 힙에 자극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본 스쿼트를 했잖아요. 네. 이걸 점프를 하면 사실 빨리 살 빼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스쿼트는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짧고 굵게 하려고 한 거예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앉으셨다가 다시 점프. 오! 아, 점프해서 요자질. 점프. 반동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넷, 아! 다섯. 그래서 이 운동을 충분히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자들은 바지나 이렇게 스커트 입으면 여기 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가 있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몸매가.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소독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이런 우산 다 있으시죠? 네네. 네, 이 우산을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하라 씨가 왜 개미허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구하라 씨가 이 운동을 틈틈이 한다고 했던 트위스트 운동법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비트는 건데 사실 이 비트는 동작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좋아요. 오히려 막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복근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여자분들은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는 게 라인을 훨씬 더 살리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추가한 동작이 사이드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옆쪽으로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민하는 뒷구리, 러브핸들은 자극이 되질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면을 본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15도 정도만 튼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이 뒤쪽이 당겨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래로 숙여서 좌우로 왔다. 아, 나 멀미해. 보기엔 되게 난이도가 쉬워 보이는데도 우리는 여러 군데를 다 자극하고 있거든요. 옆구리, 그리고 뒷구리, 숙여서 또 다른 부위까지 다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복근 운동보다는 이 로테이션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투명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포토샵 라인 운동법. 네, 이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없이도 약간 보정 없이도 정말 라인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만큼 전신 근육을 다 사용하게 돼요. 복부부터 시작해서 다리, 뭐 등까지 다 자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양손을 바닥에 짚고 버티는 거부터 잘 하셔야 돼요. 버티는 거 자체가 사실 복부부터 팔부터 다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끌어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게 약간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작이에요. 이거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를 끌어당겼을 때 힙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힙도 자극이 되고 버티면서 이 상체나 팔도 많이 자극이 됐어요. 양손을 골반에 대고 앉은 다음 양팔을 앞으로 뻗고 반동을 이용해 점프하면 힙업에 좋아. 개미 허리를 원한다면 우산을 이용해봐.
우산을 상체에 건 뒤 좌우로 움직여주면 돼. 바디라인을 살리기 위해선 푸시업 자세로 다리를 번갈아가며 끌어올려봐. 좀 더 욕심내서 속도를 높인다면 운동 효과도 더 커지겠지? 시상식의 꽃이라 불리는 레드카펫에선 화려한 모습의 여배우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대한민국 여배우의 환상적인 드레스라인 비결이 궁금하지? 완벽한 바디를 자랑하는 여배우들의 특별한 식단을 공개할게. 시상식과 같은 이벤트가 열리기 전 여배우들은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하지.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배우 이하늬. 가끔 고기가 생각날 때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는다고 해. 탈색주 매력의 황정음은 검은콩 다이어트로 유명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분해를 돕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검은콩은 황정음의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하지. 미녀들의 든든한 사랑을 받는 콩의 인기, 대단한걸? 연예인의 단골 식단 메뉴로 손꼽히는 또 하나의 음식은 바로 나토. 유산균이 풍부해 장운동에 효과적이야. 중국에서 활약 중인 홍수아는 나토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만든 쉐이크를 즐겨 마시고, 서유림도 나토 스무디로 S라인 몸매를 완성했지. 탄탄한 몸매를 뽐내 수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던 전혜빈. 그녀가 공개한 식단은 블루베리와 고구마, 현미밥이야. 여배우들의 특급 식단으로 완벽한 몸매로 가꿔볼까? 여기에 이제 단백질과 채소를 적절하게 조합한 구성으로 제가 식단을 짰어요. 사과는 기본적으로 매 끼니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사과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좀 사과에서 커버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소를 뭐 밥 공기로 하나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밥 공기나 이렇게 한 접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군이에요. 단백질군. 얘네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초이스를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치, 두부, 달걀, 닭가슴살, 연어. 그래서 얘네들을 단백질군은 100에서 150g 정도 초이스를 해서 사과 하나 드시고 채소 드시고 이렇게 해서 세 끼를 조합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중요한 게 사진 이상하게 찍히면 맞아 꽝이라는 거. 맞아. 결국 남는 건 사진이잖아요. 맞아. 특별한 날.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고 싶다면 여배우들의 속성 바디 관리를 따라해봐. 여배우 이연희 씨가 미스 코리아로 나오셨던 드라마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각도에서는 글래머러스하게 보일 수 있게. 또 워낙에 연희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포즈 연습, 워킹 연습을 이제 저랑 같이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턱 각도. 턱을 너무 들면 여기가 면적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턱은 살짝 당기되 목을 빼는 거죠. 귀와 어깨에 누가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거 꽂아놨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내려주고 목을 이렇게 좀 길게 뽑아주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두 번째는 상체 자세예요. 상체 자세. 어깨를 뒤로 돌려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상체는 펴고 가슴을 올려준 상태에서 팔은 몸에서 약간 뭐 떨어뜨려서 자기가 편한 위치에 갖다 대시면 오히려 이렇게 막 가슴만 핀 쾅 느낌이 없이 약간 이렇게 좀 당당하게 편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상체 위치까지 했으면 이제 골반과 힙인데 최대한 뺄수록 이뻐요. 솔직히 옆에서 봤을 때 이 꼬리뼈를 누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느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힙이 없는 힙도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아서 있을 때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펑퍼짐하게 앉으면 아무도 자세가 예쁠 수 없잖아요. 혹시 사진을 찍혀야 되실 때는 살짝 걸터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를 세워주시겠죠. 이 다리를 세울 때도 살짝 비틀 때 얘가 사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랑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는 종아리 굵기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 종아리가 반드시 정면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앉아서도 굉장히 사진을 예쁘게 찍으실 수 있죠. 기본적인 거부터 하나하나 딱딱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세 분이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여배우처럼 보여서 너무 뿌듯하고요. 네. 여러분이 SOS 하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뷰티바이블 독자들을 위해 여배우들의 고급 뷰티 정보들만 알차게 입수했어. 아, 이제 원고 쓰는 일만 남았는데. 장
장시간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내 눈.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내 눈을 위한 아이 마사지. 붓기 케어에도 좋다고 하니 한번 해볼까? 맨 먼저 요술봉을 수평으로 잡고 눈썹 머리를 세 번 정도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다섯 번 정도는 반복해야 붓기도 가라앉고 피로가 풀린대. 눈가뿐 아니라 머리도 상쾌해지는 기분인데?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바쁜 스케줄에도 틈틈이 관리하는 여배우들처럼 나도 꾸준히 관리해야지. 기대해. 여배우처럼 또렷해진 내 눈을. 오늘도 에디터들의 임무가 모두 끝났어.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앞에서도 아우라 넘치던 그녀들의 가장 큰 비밀은? 아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여배우들처럼 뷰티를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봐. 언젠가 내 삶의 레드카펫에선 빛나는 나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의 뷰티 바이블 에디터, 비로부터.